안녕하세요. 사이클TV 이석주입니다. 저는 지금 2016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 대회 트랙 경기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단을 만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대회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홍콩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아시아 선수권을 끝내고 왔는데 상당히 의외로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다 금메달을 가져왔고. 또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이제 2월 11일 날 다시 이제 스위스 WC 센터로 나가서 3월 2일 날부터 있을 그 세계 선수권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은 올림픽 티켓이 확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이제 선수들과 또 긴 시간의 또 여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주니어 선수들이 한국 신기록도 세우고 아주 성적이 좋았는데 네. 예,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짧은 시간 내에 한 3주라는 시간 합숙하면서 뭐 트랙 경기장도 많이 못 탔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주고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너무 좋고 앞으로 있을 이제 뭐 8월 달에 아직 장소랑 그게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나갈 수 있으면 그거에 또 맞춰서 선수들 더 훈련 잘 시켜서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체 스프린트 금메달 따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번에 좀 그래도 기록이 잘 나와가지고요. 네. 기분이 참 좋네요. 아, 올림픽 이제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의 예, 뭐 세계 선수권도 남아 있긴 한데 네. 뭐 거의 예, 확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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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스프린트 금메달 따셨는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준비한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 가지고 마음 맞추는 시간도 길고 좋은 결과를 내서 그냥 기분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단체 스프린트 그리고 경륜. 네. 그리고 어제 개인 스프린트에서 금메달 네. 따셨죠. 3가당 되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가당 할 줄 몰랐는데 네네. 일단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다음에 있을 세계 선수권에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 단체 스프린트 올림픽 티켓은 따신 건가요? 네, 땄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선수권에서 잘 하셔가지고 네. 경륜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마지막 날 메디슨에서 금메달 따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홍콩이 6년 동안 독식해온 그 메디슨 종목에서 저희가 네. 우승을 해서 정말 기쁘고 이제 이거를 발판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날 예, 메디슨 종목 금메달 땄는데요. 메디슨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두 명이서 이제 교대로 해가지고 네. 좀 예, 포인트 경기 같은 방식인데 이제 두 명이서 그냥 타는 게임 경기라고 될 것 같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열심히 해서 메달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 레이스에서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 동메달 두 개 땄죠. 단체 네, 스프린트, 단체 추발, 개인 추발.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진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 시합에서 좀 운이 잘 따라줘서 좋은 결과 이루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요. 네. 훈련한 것 대비에 비해서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네, 지금 마음이 좀 만족합니다. 예. 원래 그 주종목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원래 주종목은 뭐죠? 원래는 주로 개인 출발만 탔었는데 작년 들어서 포인트를 처음 탔었거든요. 근데 그냥 배우고만 오자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게 좀 기회가 나서 네. 그 기회를 좀 확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